요즘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 처리기관들의 서비스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어느 정도 될까요? 최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과 수원역 민원센터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모두 90%를 넘었습니다. 경기도가 민원 관련 기관과 부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언제나 민원실은 92.4%의 만족도를 보였고 민원센터는 91.3%, 민원 접전 부서가 85.3%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민원실의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체계에 대해선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주차 공간은 여전히 부족해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부터 도청 내 발레 파킹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그 열악한 근무 여건이지만 인사 과정과 공모제를 통해서 우수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 공간 배려를 위해서 발레 파킹 제도를 도입해서 경기도는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민원 창구를 별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적극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뉴스 플러스 최지연입니다.